2316 서울교육 정책 방향. 첫째, 기초학력 보장. 다양한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촘촘하고 통합적인 다중 학습 안전망을 만들어 기초학력을 보장합니다. 기초학력 지원협의회가 위기 학생을 통합 지원합니다. 둘째, 학교 자치와 교육과정. 학교 자율 운영 체제를 통해 교원 학습 공동체를 활성화하여 교육과정, 수업평가의 자율성을 신장하고 학교 기본 운영비 비율을 높여 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합니다. 생각을 키우는 교실, 생각을 쓰는 교실 실천학교를 운영하여 쓰기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또한 자치구별 진로직업센터 지원, 직업계고 연계 진로체험을 실시하여 학생의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원합니다. 셋째, 서울교육의 생태적 전환. 생태전환 교육과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교육과정 전반에 반영하여 생태시민을 육성합니다. 2050년에는 모든 학교를 탄소 중립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학교 내 탄소 저감 시설을 조성하고 탄소 중립 시범 학교를 도입한다면 가능합니다. 교사, 청소년, 지역사회가 함께 기후위기 대응 행동을 실천합니다. 넷째, 세계 시민형 공존 교육. 방과 후 한국어 교실 운영을 통해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해외 대학과의 연계 사업으로 세계와 교류하며 배움의 기회를 누립니다.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을 운영해 누구나 희망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섯째, 미래 교육을 위한 디지털 전환. 메타버스 교수학습 플랫폼 뉴쌤 3.0의 업그레이드로 수업 지원 시스템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습 환경은 더 스마트해집니다. 여섯째, 교육공간 혁신.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여 꿈을 담은 교실, 꿈을 담은 놀이터, 신나는 AI 교실과 같은 새로운 학습 놀이공간을 만들어갑니다. 수업 나눔 카페 등 교원 간의 공동 연구 공간도 더 확대됩니다.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학교를 리모델링하여 안전한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 학교를 만들어갑니다. 더 나은 교육의 미래로.